안녕하세요. 북소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학국사 기본 강의 관련된 교재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교재는 제가 거기 밑에다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건 이제 다운받아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이게 이제 학국사 기본 강의 교재, 그러니까 1편이에요. 1편 강의가 제가 18년도 끝으로 이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 강의만 좀 하고 그랬는데, 서브노트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제 교재가 아니고, 그, 경기도 이제 합격자분이 이제 재능기부에서 이제 주신 그, 파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제 동선에 안 맞고 강의 동선에. 그리고 이걸 굳이 지금 인고에 집어넣어야 될까?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심화된 내용도 많고. 그래서 차라리 그 예전에 있는 교재도 쓰는 게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전 교재 같은 경우에는 편집하기가 되게 편해요. 예. 근데 이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편집틀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조 중에 몇 개는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전체 구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편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교재로 이제 강의를 해볼까 이번에 해서 그 이제 기본 강의 교재 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기본 강의도 18년도에 업그레이드가 중단됐다가 요번에 이제 대량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량도 지금 거의 600페이지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좀더더 집어넣어가지고 좀 완벽한 교재를 만들려고 해요. 여기 지금 문제는 만들지 집어넣지 않지만 나중에 형성평가 문제나 총괄평가 문제를 도중에 집어넣어서 약간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풀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사 기본 강의 교재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 들어가기 전에 최근 추세에 맞는 이제 뭐냐면 그 한국사 교재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한국사 교재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는 4, 5년 정도의 추세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뭐 갑자기 1, 2년 나왔다가 이제 없어진 책들은 이제 제거하고 4, 5년 정도의 추세에 최근 추세에 맞춰서 약간 이제 뭐 기출 빈도가 상당히 높은 책들을 이제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릴까 해요. 예. 그래서 이 필독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교과서를 보셔야 돼요. 교과서. 예. 그래서 근현대사 교과서는 15년 개정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사. 근데 내년에 22년 개정 교과서도 나오죠. 그래서 요걸 또 바꿔 타야겠죠. 하여튼 그 22년 개정 교과서든 15년 개정 교과서든 근현대사 부분은 교과서를 봐라. 예. 근데 중학교 부분은 제가 이제 추천을 못 드리는 게 저는 이제 중학교 교과서 봤는데 이게 좀 너무 수준이 낮아. 막좀 이게 보기는 좀 그런데 막 아예 진짜 모르는 분들은 이제 중학교 교과서 보시면 효율성 있는데 너무 수준이 낮고 이게 나오는 수준 지금 기출문제하고 좀 뒤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교과서 보고 싶은 분들은 보는데 추천은 제가 안 드리고요. 다만 이제 한국사 통론인데 한국사 통론은 전반적인 훑기는 되게 좋아요. 물론 이 한국사 통론이 오래된 책이고 좀 오주도 좀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중요한 뼈대는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정근대사 부분은 한국사 통론을 뼈대로 잡거든요. 그래서 강독할 때도 한국사 통론 쭉 뼈대로 잡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그 시민한국사나 뿌셈이나 이런 식으로 심화된 부분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뼈대는 잡기 좋다. 그래서 한국사 통론은 꼭 필수 통론 그 책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췌독을 볼게요. 발췌독은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기출 주제 중심으로 좀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책 중에 하나가 심부셈이죠. 심부셈 1, 2권은 보지 마세요. 일단, 예, 제껴두세요. 그래서 1, 2권은 사료 부분만 좀 보고, 내용은 그냥 판타지 소설책이고, 그리고 저 학계 그 뭐냐 통론하고 좀안 맞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전 제껴두고요. 3권하고 7권까지는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실 때그 사료는 꼭 필수적으로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 사료가 되게 중요한 게 사료를 알아야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 그래서 단서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료 없이 그냥 내용만 달달 외우고 있으면 이거 보고 나서 이게 얘네들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문맥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초점을 못 맞추는 거죠. 네, 단서를 못 잡고. 그러니까 이 사료는 심부셈에 있는 사료들은 꼼꼼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 2권도 마찬가지예요. 심부셈에 있는 사료는 사료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우리 역사 넷에 가보시면 그 뭐가 있냐면 거기 사료를 따로 묶어서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역사 넷에 사료 보면 은근히 기출 문제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뭐 고려사 전효라든지 이런 사료 같은 것도 여기 다 나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파일을 예전에 한번 올려놓은 적 있어요. 누군가 우리 역사 넷에 파일을 좀그 사료를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료들을 이제 보고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문 사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딱 나오면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이 정도의 그 일성론 같은 이제 사료가 나오면 거의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거는 솔직히 딱 보고 나서 그걸 해석한다. 이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성론이나 조선왕조 실록은 거의 뭐냐면 이제 거의 20, 30년 동안 밥만 먹고 그것만 공부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문법 구조도 우리하고 전혀 다르고. 그랬더니 이거 나오면 그냥 여러분 포기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내용 볼때막 출처를 보거나 일단 그 앞뒤 문명을 이제 여러분들 한자는 그 한문을 읽을 줄 몰라도 한자는 몇개 읽을 줄 알잖아요. 한자의 음을 타서 그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푸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료들이 나오면 이제 일단은 배경 지식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또 사료를 많이 읽어보세요. 한글 사료. 왜냐 한글 사료를 알면 나름대로 그 한자가 나오더라도 그 단서를 잡을 수 있어. 예. 그래서 뭐 한자 사료들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뭐 소화해가지고 푼다? 해석한다? 힘든다.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도 그거 사료 제대로 해석한 분들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일성론을 5편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쭉 읽고 그 해석하신 분들이 손에 꼽을까 말까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삼국사기나 뭐 삼국유사 정도의 사료가 나온다. 이러면 좀 약간 만만해서 볼 수는 있어. 왜냐면 그쪽 사료는 이제 되게 교과서 사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교과서 사료만 좀 익히면 금방 파악할 수 있어. 뭐그 삼국유사 뭐 기이편 같은 경우 사료에 나와도 여러분들 기이편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뭐 기출 사료라든지 뿌셈 사료도 있고 교과서 사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금방 단서가 있어. 그래서 단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료 내용을 몰라도 사료를 해석까지 몰라도 내용은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용인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 중국사 사료 같은 게 나왔는데, 중국사 사료 보면 이제 크게 두개 종류가 있어요. 한 개는 그냥 간단한 사료야. 그래서 몇개 뜻만 알면 그냥 대충 보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배경 지식 동원하고. 그리고 어떤 사료는 아예 이제 뭐그 되게 어려운 그냥 그 사료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포기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거. 네,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료 관련된 내용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려운 사료 나오면 남들 다 틀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대비할 것은 이제 뿌셈이나 교과서나 기출 사료를 중심으로 해갖고, 한자까지는 완벽하게 해독하지 못해도 그 한글 사료 익혀갖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 배경식을 깔고 그걸 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냥. 그래서 이 신부생 같은 경우에는 기출 주제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발췌독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시민왕 국사가 있잖아요. 시민왕 국사 저도 읽어보니까 꽤 좋은 책이더라고요. 예. 근데 제 느낌은 뭐냐면 한국사 통론에 뭔가 빠진 것을 뭔가 채워난다?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제 서양사 개론의 어떤 것을 이제 서강자가 좀 채워놨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시민왕 국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한국사 통론 읽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시민왕국사 보면 고대사가 좀 한국 통론의 고대사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좀 심화 형태로 나갈 수 있어요. 고대 부분은. 그래서 이 고대사 있고 중세 근세사 넘어가면 그게 뭔가요? 한국사 통론에 없는 내용을 약간 이제 보충하고 집어넣는다는 의미로서 이제 기술한 것 같고 근현대사 넘어가면 굳이 뭘 요거까지 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 근현대사 부분이 약간 심화해서 나왔잖아요. 물론 올해만 그렇게 나오고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관련된 내용들 발췌독 하는 수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차오도 뭐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도서를 보면, 국편이, 신편왕국사죠. 예. 저희 이거 신편왕국사 다 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사서 볼 필요 없고, 우리 역사넷에 가면 검색하면 나와. 웬만하게 이제 심화 정도 나오면 요게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신편왕국사의 그 내용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요 정도에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그 시험 끝나고 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요걸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주제 나온 거 보면 검색을 해갖고 신변한국사에서 좀 찾아가지고 아니, 신변한국사에 찾아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대사 총소인데 요것도 괜찮은 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성비가 좀 떨어져. 예. 효과 이거 되게 뭐 대여섯 권 되는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시성비 입장일 때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아트한사 한국사에 있는 분도 있는데 굳이 이 책을 읽을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한국사 통념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역사가 역사학이라는 사학사 관련된 문제 있죠. 이 사학사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은근히 이거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기출 나왔던 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게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한국사 특강도 뭐 구특 신태 있는데 예전에는 좀 나왔는데 이게 빈도가 확확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것도 그냥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 일단은 정근대사 부분을 볼 때는 한 통을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 교과서 아니라 뽀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다 시민왕국사 플러스해서 보시고요. 근현대사를 보실 때는 여기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뽀샘을 이렇게 해갖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사 통론 교과서 뽀샘 이거 3중 세트로 깔고 이제 시민왕국사는 보조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한번 임용서적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선사시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역사 이전의 시대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보통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뭐요 정도의 시기를 이제 선사시대로 하고요. 근데 이제 초기 국가시대라고 해갖고 이제 요게 원래는 선사시기 아닌데 요 역사시대죠. 여기까지 제가 포함을 시켰어요. 상고사까지 그냥 다 포함을 시켜갖고 그냥 선사시대라고 했는데 여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때는 좀 나왔거든요. 그때는 문제가 40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사에서 두세 문제 정도 이렇게 배당이 된것 같아. 그래가지고 많은데도 이제 선사시대 관련된 문제,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특징들을 물어보는 것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여기 거의 안 나오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고대사 문제가 딱한 문제 나와요. 많아봤자 두 문제야. 통상 한 문제고. 근데 이한 문제 안에서 이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낼 가능성이 없죠. 왜냐면 전공하는 교수님도 요쪽 그 부분에 전공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원래 우리가 말하는 고고학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전혀 지금 안 나왔고 지금 몇 년이야? 거의 십몇 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냥 자료만 제공해주고 중요한 부분만 그냥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예, 요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초기 국가 시대인데 고조선도 이것도 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고조선 관련된 문제가 언제 안 나왔냐면 예전에 사지선단 그 문제 있잖아요. 요때 나오고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야. 그래서 이 고조선도 이제 제가 그냥 필요없는 부분은 건너뛰고 그럴게요. 이게 뭐 굳이 여기까지 볼 필요 있나? 예. 그래서 넘어가고 어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초기 국가 우리가 이제 시대인데 보통 그 시기적으로 보면 BC 1세기부터 해서 AD 4세기 이전까지 시기죠. 예. 그래서 요때 관련된 기록이 삼국 사기에도 있지만 그 학자들은 4세기 이전까지의 기록을 삼국사기는 믿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 삼국사기가 4세기 이전에 보면 편년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뒤에 있는 기사를 앞에다가 옮겨줬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인용하지 않더라고요. 4세기 이전 내용은. 그래서 주로 요게 나올 때 4세기 이전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는 삼국지 위지동 이전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예, 여기는 좀 최근에 좀 나오기 때문에 요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국지 위지동 이전 부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초점 맞춰서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프리패스 형식으로 지나가거나 잠깐 중요한 부분만 뭐냐면
고민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의 특징 넘어가는데,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특징들은 이제 여러분들 뭐 교과서는 다 이제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뭐 중고등학교 수준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구석기는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석기를 다듬은 순서에 따라서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로 이용해요. 그중에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전기 구석기야. 전기 구석기는 한계 뗀 석기. 뗀 석기는 떼어서 낸 석기를 뗀 석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기와 관련돼서 나왔던 것이 요기죠. 예. 지금 전기 구석기 관련돼서 나온 게 집게하고 주목도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때 이제 그 전기 구석기 때 인류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현생 인류가 아니야, 이거는. 호모 에렉투스라는 인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고인류들이야, 고인류들. 고인류이고, 현생 인류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지금부터 한 20만 년 전이에요. 20만 년 전. 네. 그때는 중기 구석기 때 넘어서 이제 나오게 돼요. 호모 사피엔스 단계죠. 아직까지는 요 단계는 현생 인류가 아니라 호모 에렉투스 단계예요. 여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언어와 부를 사용했고, 찍기와 주목토끼를 사용했는데, 요 찍기와 주목토끼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개의 석기를 가지고 여러 개를 써요. 그러니까 맥가이버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는 도구다. 그래서 뒤에 중기나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한 개의 석기를 한 개의 용도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한 개의 석기를 다양한 용도로 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서 찍기와 주목토끼가 있는데, 찍기는 뭐냐면, 동물의 뼈를 가지고 이게 그 뭐냐면 그 주변에 이제 그 돌을 찍어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집게는 이제 뭐냐면 동물의 뼈를 가지고 이제 찍어서 만들거나 아니 두 개의 이제 뭐냐 돌을 부닥쳐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앞면이 되게 날카로워요. 여기 이 날카로운 면을 이용해 갖고 뭐 골수를 빼먹거나 어디를 이제 그 나무를 찍거나 그럴 때 사용한 게 집게예요. 자, 이 집게는 단순하죠.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제 발전된 것이 주목토끼죠. 자, 이 주목토끼는 포항시 그 아실리 지역에서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아실리형 석기라고 또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게 찍기보다 더 발전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요 부분을 이제 뭐냐면 다듬죠. 여기 날카롭게 부분을 다듬게 하고 이렇게 주목토끼 어른이 이제 딱질수 있을 만큼의 여기 공간을 이제 손잡이 만들죠. 요걸 만들려면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디자인하고 머릿속에 구상을 한 대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피아제의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죠. 여기는 찍기는 그냥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는 머릿속에 다듬고 머릿속에 디자인해 갖고 구상해 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내기 때문에 나름대로 찍기보다는 주목토끼가 더 발전된 그 뭐냐면 구석기 형태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전기 구석기 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모비우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모비우스 가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주목토끼 문화권 있어요. 여기 주. 그다음에 여기는 찍기 문화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주목토끼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서 발견된 국면에 이쪽 아시아 지역은 찍기 문화권밖에 없다. 동남아시아, 동구아시아 지역은.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뒤떨어지고 이게 이제 앞서 있는 문화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주목토끼 문화권은 유럽 중심의 인도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이 찍기 문화권 안에서 주목토끼가 발견된 사건이 나오죠.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전공리 유적지죠. 전공리 유적지. 그래서 이 전공리 유적지에서 갑자기 이제 뭐냐면 요 아슈니아 전국토끼가 발견된 거예요. 그 이제 이 발견한 사람은 그 당시 이제 미국 그 군인이었다거든요. 그게 주한미군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여자친구하고 이제 그 전공리에 놀러 갔다가 우연찮게 이제 뭐냐면 이 아슈니아 주목토끼를 발견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 전혀 고고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면 그냥 도대 불가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별 관심이 없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운이 좋게도 대학교 때 고고학을 전공했어. 아 이거 보니까 주목토끼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좀이 주목토끼가 이제 자기 배울 때는 여기에서만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아시아적인 전공에 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서울대 교수인가 그분한테 보내고 좀 한번 봐달라고 했더니 딱 보니까 이게 주목토끼인 거야. 그래서 전공리 유적에서 주목토끼가 발견되면서 곳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비우스가 그 설정된 지역 있죠, 찍기 문화권에서 주목토끼가 이제 뭐냐면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의가 많아지니까 이 모비우스 가서 어떻게 무너지게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천 전공리 유적지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고 아슈니안 주목토끼가 발견된 것으로서 모비우스 가설이 무너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석기 유적지로서 모비우스 학설 뒤없는 유물이 출토한 곳은 어디 있어요? 전공리 유적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뒤에 이제 중기 구석기하고 후기 구석기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중기부터는 호모사피우스, 그다음에 후기 때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잔석기들, 쇠석기들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자, 이거는 넘어가고 그 뒤에 넘어가서 신석기인데, 신석기도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로 뭐그 사실성장 형태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나올 가능성이 없어. 네. 그래서 신석기 넘어가는데. 자, 넘어가고 여기 뭐 간석기 사용한다는 거 다시 보고, 그다음에 청동기도 예전에는 나왔어. 청동기에 관련된 유물과 유적들이 나오는데 굳이 이제 여기까지 볼 필요 없어갖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쭉 보시고, 네, 보시고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넘어가서 고조선을 보게요. 네, 고조선은 좀 약간 나올 거일 수 있지만 하여튼 이것도 약간 좀 기출빈도는 떨어지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봐주면서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기부터는. 자, 고조선의 이제 건국 배경은 이제 그 농경과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분전국가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분전국가부터 시작돼가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중에 연맹왕국 단계까지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철기 문화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보면 이제 징계라는 사람이 BC 4세기 때 쳐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예. 철기 문화가 이제 좀 북방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위만조선 때죠. 위만조선 때. 위만조선 때 AD 1세기 때 들어오면서 이게 고조선에 널리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다. 철기 문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군 신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이제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구릉지대에 거주했다는 거. 청동기 사람들은 주로 이제 구릉지대에 많이 거주했거든요. 근데 왜 구릉지대에 거주했냐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여기가 방어하기가 되게 좋아요. 청동기 때부터 잉여 생산물이 나오고 계급이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이제 뭐냐면 등장하면서 이들끼리 싸움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방어하기 좋아한 구릉지대에 여기 주로 거주했다. 특히 구릉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에서 내려오면 물길을 잡는 데 되게 편해. 그러니까 별다른 관계시설 없이도 자연관계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구릉지대에 이제 거주하면서 목책을 쌓고 방어시설을 만들고 주변에 가서 뭐냐면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청동기 시대에 농경생활이 본격화되죠. 우리가 이제 신석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신석기 하면 정착을 하고 농경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신석기는 좀 특징이 뭐냐면 신석기 후기에 가서야 농경하고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세계사적 보편성은 좀 약간 늦죠. 예. 그리고 농경도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청동기 때야. 청동기.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예라는 노비라는 존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계급이 발생하고 뭐 절도죄를 처벌하는 거 보니까 사유재산 성립을 알수 있다. 예.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팔조법에 나온 거죠. 단군 신화관이나. 자, 하여튼 단군 신화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자, 예전에 단군 신화의 문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단군 신화 문헌을 물어보는 게 있는데, 자, 단군 신화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초로 기록한 것이 뭐죠?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 최초의 기록. 그래서 이 단군 신화의 최초로 기록한 것이 삼국유사다. 원래 이제 단군 신화는 저쪽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전 신화였어요. 자, 근데 몽골군이 쳐들어왔죠. 몽골군이 쳐들어오면서 이들이 이제 그 쳐들어오니까 내부의 움직임이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통사망 의식이 이제 분립된 그 의식이 없어지고요. 대신에 우리 선조들 사만 이전에 한번 찾다 보니까 그 신화적 존재인 단군이 부각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 단군은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죠. 이 기록한 것이 상국유사다. 그래서 이제 상국유사가 그래도 단군신의 원형을 뭐냐면 좀 최대한 가깝게 기록한 거냐. 물론 이제 이 상국유사를 쓰는 이념 자체가 이제 그 승려다 보니까 좀 약간 불교식으로 윤택된 것도 있지만 제일 그래도 원형을 이제 유지했던 거고요. 그 후에 이제 뭐냐면 뭐 제왕운기, 음주실주, 세종실록 지지 뭐 등등등 있는데 요거는 좀 유교적으로 많이 각색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의 어떤 단군신화의 의미가 좀 많이 세트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군신화 주로 나올 때 상국유사가 거기 나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상국유사와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BC 2333년을 뭐예요? 단군이 이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좀 알려져 있고 이게 상국유사에 기록돼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아니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렇게 잘못된 기록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제 그 보면 상국유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의 즉위년보다 뭐 25년 좀 뒤에 기록을 했는데 즉위했는데 단군이 보니 간지가 안 맞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상국유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BC 2033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동국통감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동국통감이 이제 조선시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칫통감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자칫통감에 보면 요의 즉위년이 나오거든요. 요게 즉위년보다 15년 뒤에 단군이 즉위했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걸 잡아서 BC 2333년이라는 이런 단군 그 뭐냐면 기원설이 나온 거죠. 예. 이거는 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건 동국통감 관련된 기록이야. 동국통감. 물론 이제 BC 2333년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 고전 세웠다는 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한 거야. 그만큼 단군이 난그 단군 조선이 그만큼 오래됐다. 그래서 그 중국과 필적한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 고조선이 세워진 시기는 대개 학자들이 BC 10세기에서 BC 9세기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물이라든지 중국 측인 어느 중국에 나온 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군 왕검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이제 단군 왕검 영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승만 때 이제 그 나온 거고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죠. 이건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제정일치의 이제 지배자를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할 때 일반 명사 의미해요. 어떤 지배자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단군은 이건 제사적인 의미고 그다음 왕검은 정치적 의미죠. 그래서 제정일치의 어떤 지배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있고 조선의 세력 범위를 이제 볼게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 보면 이제 교과서에 크게 네 가지 나왔죠. 고인돌, 비파형동굴, 미성시토기, 거치무늬거울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이제 뭐 고조선 세력 그 유역 범위와 그 배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주의할 것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지.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산이나 강을 경계로 해서 국경선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음락국가였죠. 그러니까 음락 간의 상호 어떤 복속관계로 해서 청동기 매개를 통한 상호 복속관계를 통한 지배관계였다. 그러니까 면의 지배가 아니라 정과 선의 지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는 음락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월경지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초기 국가 시대까지 계속 가거든요. 이런 정과 섬의 지배가 그리고 주변 그 안에는 또 월경지 같은 것도 있고요. 예. 자, 근데 이게 정리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 국가 때부터죠. 고대 국가 때부터 뭐 근대 시기는 어떤 근대적인 국경선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산이나 그런 강이나 이런 걸 경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지역은 다 영역 지배를 하는 그 형태가 고대 국가. 그러니까 면의 지배가 등장한 거는 고대 국가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지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정과 선의 지배, 그냥 영향권이지 요 자체가 국경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좀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심 그 여러 가지 그 이게 이거 좀 곤쳐야 되겠네요. 고조선 중심지. 예, 제목을 곤쳐야 될 때. 자,
고조선 중심지에 대한 또 학계의 이제 설이 있는데 하나가 제용인설과 제평행설이에요. 예. 그래서 좀 민족주의 학자들은 이제 좀 약간 요령이 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좀 약간 보수적이고 뭐 진단학계는 실증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고 뭐 조선 후기 때도 시학자도 여기 주장했어. 왜냐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청나라에서 만주 원로구라는 책을 내갖고 그 당시 조선과 만주족은 같은 민족이다. 뭐 이런 식의 개소리를 해대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 만주족을 되게 우습게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우리는 뭐냐면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 조상들은 한반도만 있었다 해갖고 신학자들은 되게 제평행설 주장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에 관련된 그 설을 써라. 뭐 농진철 써라. 안 나오겠죠?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알 것은 그 이동설인데 이동설의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요화죠. 요화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이 나오룡강이라고 좀 하죠, 또 중국어. 여기가 이제 대릉하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를 이제 잠깐만 요한가요? 아니 대충 이렇게 보면 자 요게 중심으로 해서 이게 요동이 되고 이게 요소 지역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령서는 이 나오룡강과 그 나오룡강 중심으로 해갖고 요 중변에 이제 뭐냐면 있다라는 설이야 요령설이. 근데 이제 평행선 요기죠. 근데 이동선은 초창기 때는 여기 있다가 후기 때는 평행적으로 대동강 쪽으로 옮겨졌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데 이동설이 다수예요. 이동설이 남아있게 다수고, 자, 이동설의 주요 논점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고전학적 입장이고, 그 하나가 또 뭐냐면 예, 문헌학적 입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고전학적 입장에서 보면 여기 BC 9세기 대능아. 대능아는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요하면 여기가 대능아야. 여기가 대능아. 이 대능아에서 비파형 동궁이 나왔다. 비파형 동궁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청동기 형태죠. 그래서 고대학교에 비파점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궁이야. 근데 이제 이 비파형 동궁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철기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쉽죠. 예. 그리고 그 철기의 원산, 그 철기의 이제 원료가 되는 그런 철강성들은 주변에 깔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철기는 뭐 지배층이든 피지배층이든 그다음에 지배부족이든 피지배 그 부족이든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철기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에 반해 청동기는 그렇지 못한다. 이게 철기가 일반화될 수 있는 데 반해서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연하고 이 구리 뭐 주석의 구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합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뭐냐면 철강석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뭐냐면 장악할 수밖에 없고 이 비파형 동궁 그 이제 뭐냐 청동기 기술을 만든 것들이 어떤 특정 부족이나 또 어떤 특정한 인들에게 집중되죠. 그리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자원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독점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독점 집단들. 이 족동 집단들이 자체의 근거지를 바탕으로 생산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 이걸 이제 다른 자기 예속 부족들에게 넘겨주면서 또 이걸 매개로 해서 지배 관계를 또 맺고요.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맺고요. 자, 이런 걸 고려할 때요 청동기가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지배 집단이 살았던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심이지 않았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BC 3세기 때그 비파형 동굴 모델로 한 세형동굴이 나와요. 세형동굴. 근데 세형동굴은 자 여기가 이제 여기 세형동굴이죠. 여기 어디? 여기 대동강 유역지 같은 거야. 그러면 중심지가 이제 어떻게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동 지역에서 평양 지역으로 고조선이 중심지가 이동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헌학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밑에 내용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연나라가 그 당시 왕후를 칭하고 동쪽의 침략을 보고 조선후 역시 수도 왕후를 칭하고 병사와 함께 연을 꺾고 공격하니까 자 이에 이제 뭐냐면 그 징계라는 사람이 영남 왕사 징계가 어디를 공격했어요? 고조선 공격했고 결국에 땅 2000리를 빼앗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만번안이라는 것에 경계를 삼고 드디어 조선이 쇠약하게 됐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만번안이 어디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끼리 논쟁이 있는데, 뭐 우리는 여기 논쟁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 만번안이라는 것이 대능하이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어. 대능하에서 뺏겼을 때 대능하 유효 뺏긴 건 요하가 이제 경계선이 될 거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이제 수도를 둘수 없죠. 그러니까 평양으로 옮겼다라는 설이에요. 문헌 입장에서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비사세기 때부터 그 철기 제작 기술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이제 중국부터 철기 제작 기술이 들어오는데, 그 청동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그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지죠. 비파형 동공이나 이런 것들. 근데 철기 제작은, 철기 부분은 중국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BC 4세기 때는 1차 도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청동기가 이때는 널리 보급되진 않았고, 요게 이제 청천강 이북 지역 정도 이렇게 보급됐다고 보시면 돼요. 청천강 이북이나 뭐 이렇게 해서 보급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만 조선이 들어올 때 이제는 대동강 이남까지 이제 대동강까지 쫙 해갖고 이남까지 보급이 되죠. 그리고 한반도 남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교육 때문에 한반도 남쪽 부근에도 철기가 일부 보여요. 예. 하여튼 일부 이렇게 보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고 위만조선으로 넘어갈게요. 위만조선.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건 단군조선이죠. 예. 그리고 단군조선이 이제 준왕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망하잖아요. 그 망하는 배경을 보면 위만 때문인데, 위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그 학계에서는 위만은 조선인이다. 왜냐면 들어올 때 상투를 트고 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서, 위만조선 이제 뭐냐면 세우고 나서 조선이나 국부를 그대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관리를 보면 예전에 조선인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만을 뭐냐면 조선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럼 조선사람이 왜 여기 이제 중국에 가 있었냐? 그 당시 상동이나 그 일대에 동이족들이 많이 살고 조선사람도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위만은 원래 이제 그 옛날에 노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유방의 부하 친구인데 노관의 부하 장수였죠. 그런데 이제 노관이 훈노하고 짜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이 노관을 쳐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위만이 자기 무리를 이끌고 누구한테 갔냐면 준왕한테 가죠. 그러니까 준왕이 이 위만은 서북방에 있는, 여기 고조선이 있으면 서북방 지역에 이제 유민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유민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렇게 파견해. 그래서 위만이 유민들을 흡수해가지고 그다음에 세력을 키운 다음에 여기 준왕을 공격하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 되죠. 그리고 준왕은 기록에 보면 사만으로 갔다고요. 사만으로. 그래서 사만에 와서 이제 만의 왕이 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이 사만 정통설의 근거가 됐던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통이 중앙을 통해서 사만 쪽으로 갔다. 이게 사만 정통설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위만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위만을 정통으로 보진 않죠.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르면 찬탈한 존재잖아. 찬탈한 존재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위만조선을 간단히 볼게요. 자, 위만조선은 이제 유이민의 유입을 통해서 그다음에 위만이 얘들을 흡수 통합을 해갖고 결국에 위만조선을 이제 세웠고요. 국가의 이제 성격을 보면 대개 이제 조선계 유민세력과 고조선 토착세력과의 연맹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선계라고 하는 것은 위만이 조선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복국가의 성장을 했는데 위만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철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발달된 철기 이용해갖고 또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뭐냐면 또 중개무역도 하고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이제 할때 여기 보시면 요게 진국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한나라가 있고, 그래서 중국의 기록에 보면 진봉방 진국이라고 있어요. 진변이라는 곳에 옆에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다른 기록에서는 같은 이제 버전의 다른 그 역사서의 다른 버전에서는 제 후한성과 그럴 거예요. 이게 진범방 중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범 옆에 중국은 무리중자거든요. 여러 국가들이 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진국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제가 예전에 한신대에 그 일정연수 갔을 때 진국 얘기할 때가 진국 얘기하니까 그 교수님이 정색을 내면서 진국이 어디냐고 하면서 야단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진국하고 한나라, 네, 죄송합니다. 중개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직불하려고 했는데 고조선이 방해를 놓잖아.
그러니까 고조선 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조선은 또 여기에 그다음에 흉노가 있었어요. 흉노하고 이제 연계됐다는 의심도 사게 돼. 차단할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한무제 때 고조선을 공격했고요. 근데 한무제 이전까지는 사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하려고 봤는데, 고조선이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여러 소국들을 이제 평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름대로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어요.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춘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만 조선 그의 마지막 우공항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사이가 좋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한무제가 집권하고 나서 또 중개무역이나 홍노화 관계 때문에 사이가 터지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무제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한무제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무제가 처음에 공격하기 전에 그 뭐냐면 서파라는 사람을 그 뭐냐면 보냈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서파하고 이제 뭐냐 조선의 비왕이라는 사람하고 비왕은 이제 간직 명 같은데 그래서 이제 회담이 이제 결렬된 후에 그 이게 이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 조선 비왕이 이제 그 뭐냐면 서파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나? 네,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한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죠. 보통 이제 중국 세력들이 우리나라 공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중 양력을 해요. 수중 양면. 특히 고조선이나 고구려 칠 때. 북쪽으로는 이제 뭐냐면 육군을 보내고 여기 해군을 보내는 거죠. 해군을 보내서 이제 일종의 육군의 보급을 해주는 보급을 해주는 그런 수중 양면인데 근데 이게 1차 진입은 성공하지 못했어. 장군끼리 어떤 내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실패했고 2차 진입에 가서야 간신히 만약 내부에서 이제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서 내부에서 이제 뭐 주화파들이 이제 뭐냐면 우광을 죽이고 항복해 보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완검성이 함락이 되면서 위만 조선이 망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사군이 만들어지죠. 한사군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렇게 있고, 자,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제가 요걸 잘못 설명했네. 그걸 제가 서파라는 사람이 회담 결렬 후에 조선 비양을 살해하니까 위만 조선은 하늘 공격에 서파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고 나서 서파가 나중에 보복천에 죽은 거야. 예, 좀 수정해 주세요. 앞뒤 관계를 제가 잘못 설명했어. 그래서 이제 전면전을 시작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한사군이 설치됐다. 요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위만 조선의 정치 조직을 볼게요. 자, 위만 조선은 원래는 이제 부족 국가에서 출발했죠. 부족 국가에서. 근데 연맹왕국 단계로 나가게 돼요. 이제 그걸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기록에 보면 이제 알수 있는데, 조선상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우공항에 간언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민 2천호를 가지고 진국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이라는 거는 부족장의 의미야. 네, 부족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부족장이라는 것은 이제 상이라는 지가 부족장인데, 자기 예하의 2천호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 대략 만 명 정도 데리고 내려갔다는 거야. 자, 이걸 볼 때, 중앙 권력의 통제를 못한 상인 왕은 존재하지만 중앙에서 통제를 못하고 부족장이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슨한 연맹 관계, 연맹왕국 성격을 갖고 있다. 연합 관계 성격이 연맹왕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료 제도가 존재한다는 걸 기록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상이라든지 대신이라든지 대부, 장군, 박사, 도의 이런 것들 이제 볼수 있고 중국식 관제는 이제 뭐냐면 상, 대신, 대부 이렇게 이제 있고 토착 관계를 볼수 있는 게 경이다 이렇게 있는데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부족장의 의미가 상이 아니라 그 경이야 경. 상은 이제 중국식 그 재상을 의미한 거고 착각했어요. 경은 이게 부족장을 의미한 거예요. 부족장. 그리고 있고 제가 가르치는 그저 천재교과서에 상을 계속 부족장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내용인데 그걸 계속 제 생각 없이 얘기하다가 그냥 오류가 보면 이게 역계경에서 경이 부족장이고 상이 재상이면 중국식 간지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 그 외에도 이제 기타 장군 그러니까
장군이 있다는 것은 군사 관계에서 전문직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박사라는 건 특정 관직과 학문의 소양이 높은 사람, 경칭인데, 지금처럼 뭐 학문만 높은 사람 아니라 기술도 있는 사람도 박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와박사라고 하잖아요. 와박사. 그래서 뭐 지붕을 잘 만든 사람, 기와를 잘 만든 사람. 그래서 이 와박사라는 명칭에서 볼수 있듯이 어떤 특정한 기술을 소지한 사람도 박사로 했다. 그리고 도인은 지방장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왕은 뭐 고구려 고추가나 신라 강문왕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여기 있죠. 서파가 해당 걸려 후에 조선의 비왕을 살해하고 기국하니까 이만조선이 이제 하늘 공격해서 비왕을 준 서파를 또 공격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볼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팔조법인데, 팔조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이제 한서 지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고조선 관련된 기록은 사기나 한서지리나 이런 데 이제 있어. 예. 그래가지고 나머지 뭐 삼국 유사에 있는 거는 그냥 후대에 이제 전승된 걸 기록한 거고, 이런 기록들이 1차 사유기 때 주로 이게 1차 사유 기록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중국 측 기록이. 그래서 이 한서지리는 팔조법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기록한 건 4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3개밖에. 예. 그래서 이 팔조법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면, 자, 인간의 생명이나 노동력을 중시하겠다는 거. 그래서 생명 같은 거할때 이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살인을 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사유재산이라는 걸 존재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벌금 같은 걸볼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벌금이 아니라 저기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내고 노예를 면한 자도 간습상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다. 그리고 여긴 안 나와있지만 다른 문헌사를 볼 때는 여자의 정절을 또 중시 여기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비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슨 사회다? 계급사회라는 걸또알수 있어요. 그래서 계급사회라는 걸알수 있는 그 단서가 됐던 것이 유문에서 이제 발견됐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강상구덤이야. 강상구덤. 이 강상구덤은 그 한국사 능력검정에도 나오거든요. 예. 그 강상구덤인데 아마 고조선 지방 귀족의 돌무지 무덤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강상구덤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순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뭐냐면 순장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됐는데, 순장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거는 그 사회가 이제 노예사회였다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노예제가 아니라고 이제 보는 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자, 하여튼 이 순장제도는 이제 우리나라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세사상을 봤다고 한 거죠. 개세사상은 지금의 삶이 이승이라고 하지, 이승이 저승도 똑같다, 이어간다고 하지. 지금 삶이 저승을 갈 때도 똑같이 이어진다 생각을 하는 게 개세사상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족이라든지 왕이 저승에 갈때 데리고 갈 사람이 필요해. 자기를 이제 보좌해 주고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데리고 갈때 죽이죠. 이게 순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순장제도는 상당히 초기에 있었다가 점점 없어지죠. 예, 요거는 기록상의 문제 나오는데, 대신에 벽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대체하기 시작하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볼게 뭐냐면 기자조선의 존재야. 자, 기자조선은 이제 중국 측 사서를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한그 삼국사기나 이런 데 나와, 삼국유사나 이런 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조선의 원래 기록은 중국 측 기록에 있어요. 중국 측 기록. 근데 이제 이 기자조선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근데 학계에서는 되게 보면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견해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그 자체가 이제 중국발 기사의 그 기록에 입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상서대전에 의해서는 이후 처음 보이고 그 이전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기자묘가 조선에 있어야지 실제로 보면 중국에 보면 한남성과 상동성 등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록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항하 중유 지역과 고조선 사이는 요소라는 강마강지역인데, 그 당시 요소는 상당히 버려진 땅이었어요. 예. 그런 거할때또갈그 뭐냐면 왕래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청동기 문화하고 철기 문화가, 청동기 문화가 고조선하고 중국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북방 계통의 청동기 문화인데, 그래서 중국 청동기 문화는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든 청동기 문화야. 그때 다르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견해였지만, 자, 역사적 실체로서 기자조선 부정돼도 뭐냐면
실제로 나중에 관념상으로 계속 남아있죠. 관념상으로. 예. 실존하진 않아도 후대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후대 조선시대 때 이제나 고려시대 때 들어가는데, 자, 삼조선설이라는 거 있죠. 삼조선설. 제왕훈계에서 처음에 제시했는데, 삼조선설 보면 단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기자조선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삼한종특론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이건 조선 중화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 때 주장한 건데, 청이 건국하고 중국보다 조선의 정통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면 단군조선이 나왔고 기자조선이 있고, 그래서 기자조선의 마지막이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준왕이죠. 준왕. 준왕이 있고 그 앞에 부왕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있고, 이 기자조선 다음에 위만이 들어가지만 위만은 찬탈이 있기 때문에 빼고 정통성이 없죠.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 만으로 가서 그래서 삼한의 왕이 됐다. 정통이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무통이라고 해가지고 삼국은 정통이 비슷해갖고 없고 통일신라 넘어가죠. 자, 그래서 기자조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기자조선이 관념상 계속 남아서 그 실체와 상관없이 남아서 고려나 조선시대 때 삼조선설이나 삼한종특론에 영향을 미쳤다. 난 정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뭐냐면 한사군이죠. 한사군. 자, 한사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낭랑이 멸망할 때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한사군은 한무제가 이제 뭐냐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운 군이에요. 4개 군을 얘기하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낭랑이 있고 현도가 있고 임두군이 있고 진범군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민족주의 학자들은 여기에 만주에 있다. 한사군이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셈이죠. 대남서는 이제 여기 있고 만주에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셈인데, 보통 이제 이게 이제 정설이에요. 예. 여기고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세우다 보니까 저항이 많았어. 그래갖고 현도군은 이제 어디에 위치하는 고구려죠. 고구려에 쫓겨나서, 그 당시 고구려보다는 이제 이때는 구려라고 하죠. 구려, 원구려라고 하는데, 원구려에 쫓겨나서 이제 만주 북쪽 쪽으로 이동하고, 자, 여기 진본하고 인둔이 있는데, 진본과 인둔은 예전에 부족이었어요. 부족, 어떤 특정한 부족이었는데, 그 당시 삼국시대 때는 부족명하고 지역명이 일치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본이란 부족이 여기 이동하면 이게 이 지역이 진본이 되고, 임진한 부족이 여기 이동하면 이쪽이 인둔이라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역에 부족문을 따갖고 군을 설치한 걸 보고 있는데, 이것도 토착인들 반발 때문에 한반도 북쪽으로 옮겨갔다는 게 정설이죠. 유일하게 남았던 게 낭랑군이죠. 낭랑군. 낭랑군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있는데, 이 낭랑군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남한 그 뭐냐 한반도에 중국 문화를 도입을 했는데 큰 역할을 했다. 고대 국가를 이제 발전하는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율령 제도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통치 기술이나 문물 제도나 이런 것들 필요한데, 이 낭랑이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이 낭랑이 존재함으로써 뭐냐면 초기 국가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거야. 왜냐하면 낭랑이라는 애들이 뒤에 좀 얘기했지만 뭐통그 당근과 채찍질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토착 세력들의 어떤 수용도 있었지만 또 반발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응집력이 강화되면서, 외부의 어제 공격 때문에 외부의 응집력이 강화되면서 초기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역할이 두 가지고요. 자, 그러면 낭랑의 지배 방식이 어떤 거냐? 이 낭랑은 거점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역을 이제 다 영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뭐냐면 거점을 두고 간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 그리고 낭랑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대방이 만들어지죠. 여기 항해도 부근에. 예. 뭐 이렇게 이제 대충 한번 설명해봤고, 자, 그래서 이제 한사군의 성격, 그러니까 낭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아까 처럼 이 낭랑은 영역 지배가 아니라 뭐다? 거점 지배 형태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접을 지배했다. 간접 지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토착세력 혹은 중국계 유민들이 자칫 획득하고 독립국을 점점 발전했고요. 원래는 이제 중국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했지만, 점점 중국에서 이제 뭐 위진남북조 시대 등등 하면서 혼란기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는 아니지만 거의 준독립국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무역을 위한 조계지 역할이었고,
그래서 거점지배 형태이기 때문에 상급토지 통합조정이 해체되고 군영조정이 예속시키지만 각그 밑에는 간접통치이기 때문에 군장국가의 차제나 자율성을 보장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한사군, 낙랑군의 특징을 보고 낙랑군의 이제 성격을 봤고요. 정책을 볼게요. 정책은 이제 뭐냐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아까 처럼 어떤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 발전에 상당히 이제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은 또 억제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책 사태를 억제하고 이제 막 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당근과 책임을 주면서 그들의 또 반발심이 유발돼가지고 또 고대 국가가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지만 고대 국가의 어떤 성장이 필요한 어떤 그 문화적 여러 가지 그 기술들 같은 것들을 전해 주고 그렇지만 또 이들을 억압을 했기 때문에 고대 국가를 억제하지만 또 이들이 또 반발했기 때문에 고대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양명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고대 국가들은 한사군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성국이 형성됐어요. 예. 그래서 한사군이랑 외부의 적이 있으니까 내부의 응징력이 강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당시 낙랑의 통치 방식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낙랑의 통치에 대해서 상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느냐? 수문과 저응이었죠. 그래서 이 중국의 발달된 청유기 문화와 이제 뭐냐면 이런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일반민과 수장층 간의 문화 기술 격차가 이제 축소됐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청동기는 몇개 부족들만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게 뭐냐면 이렇게 뭐야? 청동 기초체계가 들어오면서 일반민도 다 갖게 되는 거야. 그런데 또 고조선 유이민도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 철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값싸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더 품질 좋은 중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보고 여러 가지 또 기구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생활 수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중에 이제 성장했었던 세력 중에 제일 큰게 고구려인데 사만사회는 되게 순응하고 정응한 데 반해서 고구려는 저항을 해요. 저항. 그래서 원래 이 고구려는 그 민족 그 국명을 아니 고구려가 세우기 전에 이게 원래 고구려보다는 원구려라고 해요. 원구려. 초창기 때 고구려. 네. 그래서 원래 고구려는 우리가 주몽이 되었다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주몽은 원래 그 거기서 왔던 이제 그 맥족이 아니죠. 그 예족 계통이에요. 부여족 계통인데 얘네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맥족 계통과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지역에 있었던 맥족과 해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럼 예전에 맥족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맥족이 살았던 그 부족 국가 당시의 고구려를 원고려라고 해요. 원구려. 구려는 이제 그 뭐냐면 고구려 말로는 성이라는 의미죠. 성. 그래서 하여튼 원구려라고 하는데 이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들 반항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진번 인도 현도군이 폐지되고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몽이 들어와서 이제 고구려를 이제 세웠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낙랑과 대방도 멸망시켰어.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이게 고구려 미청왕 때야. 이 미청왕 때.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일단 그래서 예전에 이 멸망 과정이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이 멸망 과정의 이동 그 멸망 과정의 이제 뭐냐면 그래서 낙랑과 대방의 멸망의 의미를 예전에 역사적 의미를 물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자, 우리나라 영토에서 중국 세력이 완전히 축소하여 민족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거야. 그러면 이 중국 세력들 이들이 이제 한사군 낙랑 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은 어떻게 가겠어? 일본은 중국에 갔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일본은 어디로 가겠어? 백제에 가요. 그래서 백제가 낙랑과 대방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 백제가 이제 그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 간의 완충지대가 쌓였어.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가 고구려가 있고 여기가 백제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낙랑 대방이 있었잖아. 근데 요게 완충지대가 있다 보니까 고구려하고 백제가 직접 싸울 리는 없겠죠. 낙랑 대방이. 근데 얘네들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선을 닫게 되는데 문제는 낙랑 대방이라는 자체가 이 거점지배였다고 했죠. 모든 지역을 커버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거점지배였다 지배 형태였다 보니까 고구려가 장악한 것은 그 평양성이나 그 주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랑 대방, 특히 대방 항해도 영지는 거의 무주공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땅을 둘러싸고 이제 고구려 백제가 싸움을 시작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근초공황 때죠. 근초공황과 고구원왕이 싸웠죠.
그러니까 근초공항의 공격 때문에 고공환항이 평양성에서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롯데 평양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이 아니고 황해도 지역의 어떤 지점이나 대방 고지를 둘러싸고 싸웠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요게 예전에는 기초문제 나왔죠. 요거 자체가 또 기초문제 나왔어요. 네. 하여튼 이 정치적 그런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해상 루트가 바뀌어져. 네. 이걸 이제 좀 알려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그 기초문제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이걸 보면요, 중국이 있죠. 여기 중국. 중국이 있고, 여기가 이제 한반도가 있잖아요. 네, 일본이 있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문화의 통로를 보면요, 중국에서 어디로 갔냐면 여기 낭랑이나 대방 쪽으로 가요. 그리고 낭랑 대방을 거쳐 갖고 뭐 해고 일본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문화를 수입하려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요쪽 가서 낭랑 대방을 거쳐서 중국 가는 사절단이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죠. 낭랑 대방. 그러면 이 낭랑대방에 이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백제로 가죠. 자, 백제로 가고,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하고 백제가 친해지기 시작해. 왜냐면 백제가 낭랑대방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일본서기의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초공황 때. 초공황은 근초공황 때요. 일본의 사신이 초공황에 오니까 귀국 귀한 나라가 왔다고 해서 사신을 데리고 보물창고를 문을 열어줬다고요. 딱 보면 귀국의 어떤 그 황제에게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신이 좋아가지고 도와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초왕 때부터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서로 이때부터 뭐냐면 국교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백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국과 백제 이렇게 가야를 연결하는 그런 통로를 이제 확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영산강, 오늘 어느 지역? 여기 영산강 유역 지역 있죠? 영산강 유역 지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백제는 그 당시에 한강 주변에 있는 충청도 지역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에 있는 이제 나머지 마을의 어떤 잔여 세력 중에 영산강 세력도 있어요. 나주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토벌하기 시작해. 그때 일본이 뭐냐면 용병을 이제 보내왔고, 그때 이제 이들을 토벌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요 지역을 장악했죠. 그래서 근초공항의 업적 중에 하나가 마을을 통합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영산강 유역, 나주 지역을 통합하고 나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걸 백제를 보고, 백제는 영산강 유역을 통해 가야를 통해서 외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당시 해상 유통망이 백제, 가야, 외 이렇게 연결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가 고립됐죠. 그러니까 고구려와 신라가 고려를 탈피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죠. 예. 그래서 고구려 신라가 대립구도가 형성돼요. 이게 이제 4세기 후반대의 국제지세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때 이제 백제가 왜한테 이제 그 명령을 내갖고, 왜가 신라의 경주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고구려에게 SOS를 치니까 그 당시 광개토 대왕이 기병과 보병인 5만 명을 이끌고 어떻게 돼요? 신라를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라 공격의 왜를 공격하죠. 왜가 이제 신라한테 물려났는데, 근데 이제 더 쫓아서 그 왜의 어떤 그 근거진 종발성, 그러니까 오늘 금강가야 지역까지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금강가야 이것 때문에 쇠퇴하고 나중에 대가요로 패권이 넘어가죠. 이게 이제 그 신민철 기사에 나와요. 400년에 일어났던 그 전쟁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광개토 대왕의 그 신라의 영향력 행사와 또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국제관계, 4세기 후반의 국제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그 당시 광개토 대왕비와 관련된 내용에서 예전에 기준에 물어봤거든요. 요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요 내용은 나중에 이제 뒤에 할때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초기 국가로 넘어가죠. 초기 국가. 자, 초기 국가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군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군은 79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군은 79번이에요. 자, 초기 국가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삼국사기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대개 보면 이제 어떤 식이냐면, 어떤 기록이 삼국지 위지동이 전에 이제 기록이 입각해서 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국지 위지동이 전은 삼국지, 진수가 쓴 거잖아요. 우리가 삼국지 연의가 아니라 이제 정사 삼국지 말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위, 촉, 오고요. 그리고 위와 관련된 기준을 볼때 동쪽에 있는 동이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동의전에 기록돼 있죠. 동의 안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고 음노라고 하고 하는 나중에 말갈족이라 부르는 그런 만주족이 있었어요. 그 관련된 기록도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이걸 위지라고 하고 않고 위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가 맞을 것 같은데 위서라고 돼 있는 책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이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초기 국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초기 국가들은 이제 보통 부족 국가 단계나 아니면 연맹왕국 단계예요. 그래서 부족 국가 단계에서 끝난 건 여러분들 동해나 옥조 같은 나라도 있고 연맹왕국 단계까지 이제 끝난 것은 이제 부요 같은 나라, 사마 이런 나라고 연맹왕국 단계로 더 나간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죠. 예. 근데 이제 이 중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집권 국가를 다룬 게 아니라 여기 단계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다. 마한 지나 변한 있을 때 그런 내용을 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여기 부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구려, 예. 그다음에 이제 옥조, 동해, 예. 그다음에 사만이 있는데 사만은 이제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중에 이제 마한이 제일 컸어요. 기록에 보면 마한이 50개에서 60개 정도 되고 그다음 변한이 12개, 진한이 1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군요. 특히 마한의 목지국의 그 수장을 진왕이라고 하죠. 진왕, 떨칠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왕이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사만을 뭐냐 총괄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만 진왕이 일종의 연맹왕국의 수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목지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백제국한테 쫓겨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연맹왕국은 어떻게 형성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이민족의 방어와 수비 관계 시설은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형성됐고 몇개 부족 국가가 연합해서 건설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초기 철기 사용이 본격화되고요. 자, 정치 구조를 보면 영토 확대와 국가 체제 정비되기 시작했고 왕은 출현돼 좀 약화됐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가 여러 군장의 어떤 대표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밑에 부가 있었어. 네, 독자적인 부가 있었어. 그 군장사에 잔존됐고 그리고 심지어 왕이 약하기 때문에 왕이 뭐예요? 잘못하면 처형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게 부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부요는 그 예전에 한번 기초면에 나왔죠. 여기 이제 부요가 이제 세 개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부요가 이제 기록상 보면 여러 개 부요가 있을 거 보고 있는데 일단은 세 개로 보고 있는데 하나가 북부요가 있고요. 기록상에 보면 해모스가 세웠다고 해요. 해모스가. 그 다음에 이제 동부요가 있죠. 동부요는 이제 해부요가 세웠다고 이제 하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졸분부요가 있어. 졸분부요. 졸분부요는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주몽이죠. 그래서 주몽도 처음에는 이제 부요계통이라고 알수 있죠. 이 명칭에서 볼수 있듯이. 예. 그래서 이 동부요는 약간 이제 뭐냐면, 뭐랄까요? 이게 본국이고 본부요 북부요가 약간 궁극 형태거든요. 나중에 그 부요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갈 때 잠시 피할 때그 자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자녀색들 그러니까 동부요가 친을 받고 선비의 친을 받고 이제 잠깐 나라를 북쪽으로 옮겼는데 이때 다 완장되니까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남아 있는 세력들이 계속 남아 있지 않고 본국 그 많은 사람들 갔지만 여기 남아 있는 사람 계속 남아서 북부요를 세웠다 그런 설이 있어요. 자. 하여튼 세 가지 이제 부요가 있는데 이 부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뭐냐 고대 국가의 농마 같은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요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백제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이런 계통들이 나오죠. 정치 집단에서 그리고 이 삼국시대 때 고대 시대 때는 우리가 고조선 계승 의식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고려 시대 때 생긴 거고 실제로 그 당시엔 부요 계승 의식이 강했어요. 우리가 부요의 어떤 것을 정통 이었다는 그런 계승의식이 되게 강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볼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시 자체가 뭐예요? 부요시라고 하죠. 부요시. 예. 부요시가 이제 부요계통이라고 알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해시나 뭐 이런 것들이 비류계통, 보시도 이제 그 부요계통이 백제에 보면 예. 이런 것도 다 이제 부요계통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고주몽 관련된 설화 있잖아 신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요즘에 이제 삼국사기에는 고주몽에 관한 신화, 동명성황 신화가 이게 원래는 고구려의 어떤 신화가 아니라 그 부유의 신화였다. 부유에 보면 동명 그 성황이 있어. 그래서 동명성황이 이제 부유와 관련된 것을 부유 세웠다는 기록이 중국 측 사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왕충의 노명이라든지 후한서에 있어요. 그 내용이 그 교과서에 실려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뭐냐면 요 고구려가 나중에 이 부유의 동명성황 신화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고주몽 신화가 결합됐다. 그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적어도 광개토 대왕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당시 부요계통의 유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화를 차용했다. 그리고 삼국사기가 그냥 그걸 무비판적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부요는 이런 고대 국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부요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부요의 위치는 만주 송화강 유역에 평야지대요. 자, 찾아보세요. 여기죠. 사방이 뚫려 있죠. 사방은 또 공격받기 진짜 좋은데요. 그리고 사방으로 또 나가기도 좋은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읽고 있고, 자, 이 부요와 관련된 기록은 삼국지 위지동 이전의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상대적 부요에 대해서는 그 중국 측에서는 상당히 좋게 봐. 왜냐면 그 부요하고 그 중국 측 세력들이, 정치 세력들이 고구려와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이제 그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연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요에 대한 좋은 기록을 이제 남기고 있고, 상대적으로 볼때 이제 그 중국하고 적대적이었던 고구려에 대한 기록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자, 정치적 특징을 보면 상대적으로 왕권이 미약했다. 왕은 존재하지만 왕권이 미약했다라는 거 있고, 가들이 위해 왕이 추대됐다. 자, 이 가라는 말이 나왔죠. 가. 가라는 말은 고대 시대 때 뭘까요? 부족장이. 그래서 보통 징기스칸이라고 하잖아요. 징기스칸. 그래서 칸을 음차면 가가 되거든요. 가나 또 간이나 한이 돼.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들, 보통 이제 그 부족장이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음차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당시에 부족장을 뭐라고 불렀는지 잘 모르죠. 예, 다만 한자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썼고, 그래서 이런 가들이 왕을 추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명시에는 왕에게 책임을 물어.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살출도라는 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축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사출도라는 것은 뭐냐, 왕이 있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가, 우가, 부가, 저가 이렇게 있죠. 마는 이제 말을 토템으로 하는 거고, 우는 뭐예요? 그 소를 토템으로 하는 거고, 이 구는 개구자죠. 이 저자는 대리저자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길이 네 개로 나 있다 해가지고 사출도. 물론 이것도 하나의 설이에요. 자, 하여튼 사출도가 있다. 그래서 사출도를 각각 이런 그 가들이 통치를 했고, 그리고 왕도 그 가들 중에 여러 대표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보면 중국과 친선관계를 이제 맺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고구려 선비족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거고, 사회문화적인 이제 풍수 보수 보면 순장이 있고요. 후장이 있는데, 후장은 부장품을 상당히 뭐냐면, 많이 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순장하고 나서, 그 뭐냐, 후장이 돼갖고 부장품도 많이 넣었어. 그래서 나중에 그 저승에 갈때 가지고 가라고. 그 의미에 계세사상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고. 근데 우제정법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소를 죽여서 그 국으로 기득을 보는 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력을 사용했고, 형사치수제인데 이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형사치수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형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제수 씨가 결혼하는 거야. 근데 이제 동생이 죽을 경우는 어떨까요? 동생이 죽, 아, 형수와 결혼한 거죠? 네, 말려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한 거고, 그 동생이 먼저 죽으면 형이 제수 씨하고 결혼한 거야. 지금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게 왜 있었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공동체 성격을 뭐냐면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네. 그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많았잖아. 특히 부요하고 고구려는 이게 뭐냐면 전쟁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죠, 젊은 사람이. 근데 내가 싸워서 이제 뭐냐면 죽고 나서 내 처자식이 버려진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싸우지 않잖아. 그러니까 형이라든지 아우가 서로 이제 연대 보증하는 거죠. 누가 한 명이 죽으면 제수씨나 뭐냐면 그
이렇게 이제 형수는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조카를 이제 제수 씨와 형수는 이제 생계를 보장하고 형그 조카들 보장 그 생계를 보장해 준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열심히 싸울 거냐. 이런 이제 공동체에서 성격이 강하다는 거. 두 번째는 유목민족에서도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부유뿐만 아니라 그 뭐냐면 유목민족들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유목민족들은 따로따로 살죠. 근데 결혼할 때는 외혼해요. 왜냐면 이제 근친혼 해서 안 되잖아. 그 A부족에 있는 사람 이제 있는 남자가 있는데 여자 쪽이 요쪽에 갔단 말이야. 근데 여자는 그 당시 이제 갈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분배받은 그 뭐냐면 양하고 말도 같이 가져가요. 그러면 양과 말을 같이 가서 남자 쪽에 양과 말과 교조를 해. 교미를 해가지고 하면 근친혼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말을 가지고 다시 자기 부족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된 거야. 왜냐면 교조할 그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그 자기끼리 하다 보면 양과 말이 자기끼리 하면 이제 삐볼이 되잖아요. 근친혼 때문에. 자, 그런 걸 막고 재산이 빠지기 위해서는 이제 빠져나가잖아 또. 그러니까 자기 형이나 동생에게 결혼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강제해갖고 이제 제수 씨하고 형수하고 결혼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야. 형사 치수죄가. 자, 이런 것들이 고구려나 부유에도 있고요. 그리고 유목 국가에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목적은 공동체 성격 확인과 재산 보존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형사치수제는 고구려에 보면 그 잠깐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우시가 뭐예요? 우시. 우시가 산상왕이 원래는 고구려의 아내였다가 나중에 고구려에 죽고 산상왕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우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고구려도 초창기 때는 이제 그 형사치수제를 유지하고 있다가 유교적 관념이 들어오면서 이게 점점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책십이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책십이법은 이제 하나를 훔치면 12배를 보상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 원을 훔치면 12만 원을 보상하는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천행사에서 연고가 있다. 12월에 있는데 이 제천행사는 부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대부분 농경국가에서 흔히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제천행사의 연고가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뭐 신분계층 관련된 내용인데 그 하오라는 존재가 있고 뭐 노비도 존재하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고요. 예. 자, 이 부여는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선비족하고 선비족 모용황이라는 그 세력과 침략을 받고 이제 세태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두 개로 부여로 나눠졌다고 그죠? 북부여하고 그 다음에 동부여 세력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원래 이제 피난 곳에 있었던 세력들은 북부여고 다시 본구 세력 그 본구서 본구군 이렇게 돌아와서 세웠던 나라가 동부여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부여가 이제 있다가 고구려에 나중에 투항을 하죠. 그래서 장수항과 문자명왕 때 각각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문자명왕 때 완전히 부여 세력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한 동명성황이라는 이 부여 건국설화가 어디로 편입됐다? 예, 여기 고구려 편입됐고 이게 이제 강계토 대왕비에 나와요. 강계토 대왕비는 편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초기 고구려 보죠. 초기 고구려. 네. 초기 고구려. 네. 자, 이 초기 고구려는 이제 이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네. 자, 여기 잠깐만요.